황당한 영상 하나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 서울의 한 도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. 어떤 상황인지 화면 보시죠. 자,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입니다. 블랙박스가 장착된 이 해당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. 그런데 이때 뒤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앞으로 갑자기 끼어듭니다. 이 차를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옮겨보지만 흰색 차량은 비틀비틀대면서 다시 앞으로 끼어듭니다. 이후로도 계속 이 흰색 차는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터널 안에서 위험한 주행을 계속했는데요. 위협 운전을 한 후에 이 골목길로 도망가던 이 흰색 차량 결국 붙잡혔습니다.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 사건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흰색 차량을 찾아가서 꺼내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소주병입니다. 블랙박스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요. 저 앞선 흰색 승용차의 운전자는 소주병을 입에 물고 마시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뭐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. 그렇죠? 굉장히 위험한 영상이었습니다. 저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, 혹시? 본 적이 전혀 없죠. 네. 제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술을 네. 마시면서 그렇죠. 운전을 해서 또 현행범으로 저렇게 영상까지 찍히면서 적발된 건 처음 보는 건데 네. 이게 또 스쿨존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? 큰일이 날 뻔했는데 이분은 제보자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아하.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? 그렇죠. 참. 제보자가 직접 차를 세워서 술병까지 뺏고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까지 한 상황인데 더 아찔한 건요. 지금 저 차가 도주하려고 들어가던 저 골목, 다른 승합차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하지 못했는데 저 골목이 스쿨존이었답니다. 음주 상태에서 저기를 달렸다면 어우 아찔하네요. 그렇죠? 네, 스쿨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좀 좁은 골목에서 차들도 많이 서 있었을 그렇죠. 텐데 저 사람이 혹시 더 술을 마시고 더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황이었다, 마음이.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,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네.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, 이번에 좀 저런 어떤 운전 중의 음주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뭐 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건지 이 네.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또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.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하는 건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마시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어서 저희가 마지막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